이곳은 EBS 방송국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행사장 아닙니다. 항상 파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기가 많은 조한나가 직접 나와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Can I present to you this planet's ultimate reality phenomenon? I can do better! 이 리얼리티 쇼는 부부를 섬으로 초대해 한 주 동안 아름다운 배우들과 생활하게 한 뒤 결혼 생활을 계속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황당한 프로그램이었죠. It's time for the final decision. Barbara, it's yours to make. I love Hank deeply and forever with all my heart. I would never do anything to hurt him. But I can do better. 프로그램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남자가 행사장에 난입했습니다. 조안나는 사태 파악을 못하고 남자와 대화를 시도했죠. I've got a great idea for another hot new show called Let's Kill All the Women. 다행히 조안나는 무사했지만 남자가 행사장에 오기 전 부인과 배우들을 모두 살해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 결국 조안나는 해고당하게 됩니다. Of course. We can't let you sink the network. 조안나는 충격적인 사고와 실직 때문에 패닉에 빠져 있었습니다. 같은 방송국에서 일하던 남편인 월터도 결국 사표를 냈죠. 부부는 한적한 시골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Maybe he was right. Maybe I've become the wrong kind of woman. We get away. And start over. 부부는 스태포드라는 한적한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대표이자 부동산 중개인인 웰링턴을 만났죠. Hello, everyone. You must be Walter. So nice to meet you in person. And this must be Joanna. 부부가 구입한 집은 전통적인 외관이지만 최신식 시설을 갖춘 집이었고 말도 안 되는 CG에 로봇 강아지도 있었죠. 다음 날 웰링턴은 조안나에게 마을 투어를 시켜주고 다른 부인들과 인사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부인들은 어딘지 가식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고 충격적인 댄스로 조안나는 마을 여자들을 극혐하게 됩니다. 부부는 마을 행사에도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조안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러던 중 다행히도 유명한 작가인 바비를 만나게 됩니다. Am I no African American, no Native Americans, no Asian Americans. You're Joanna Eberhard. You got such a raw deal. 그리고 유명한 건축가인 로저도 만났습니다. 개인 로저는 조안나와 취향이 비슷했고 마을에 적응 못한 이 세 명은 금방 친해지게 되죠. I love the show. Oh, where did you come from? I mean, right here in Stepford. 행사의 마지막은 댄스 파티였습니다. 조안나는 분위기를 맞춰주려 노력했죠. 그러던 중 한 여자가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조안나는 사람들에게 당장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마이크라는 남자가 나타나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웰링턴의 남편이었고 부부는 마을의 리더였습니다. I should be going with her. She'll get all the help she needs, trust me. 집으로 온 조안나는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다며 월터에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월터는 조안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죠. The people in this town have been nothing but friendly, and you've been nothing but snide and suspicious. Marriage over. 조안나는 월터를 위해 마을에 적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옷도 마을 사람들처럼 입었고 모임에도 참석해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죠. 같은 시각 이곳은 남성 클럽 건물입니다. 마을 남자들이 모여 모임을 갖고 있었죠. 월터는 조안나가 조만간 이곳 여자들처럼 가정적으로 변할 것 같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들은 한참을 비웃었고 갑자기 마이크는 테드라는 남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Don't you owe Walter $20? That's absolutely right, I do.
Babe. You know my pin? Of course. "그날 저녁, 마을 남자들은 다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로저도 초대받았죠. 그리고 남자들은 로저를 수상한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Can't see anything. It's dark. Use your flashlight. Oh. Jerry? 며칠 뒤 로저 부부는 발표할 게 있다며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스태포드의 대표로서 주지사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는 개인은커녕 정치인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Now you're different. Your hair, your clothes, you're like someone else. People change. You can't stop Stepford. 집으로 돌아온 조안나는 아무래도 마을이 수상하다면서 캠프에서 아이들이 돌아오는 대로 마을을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You'll never change, will you? Not really. About what? 다음 날 조안나는 바비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모습에 바비를 보게 되죠. Good morning, Joanna. 조안나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지만 바비는 대화를 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I can change you. What? 그녀는 당장 마을을 떠나기 위해 아이들이 있는 캠프로 찾아가려 했지만 이미 월터가 아이들을 데려간 뒤였습니다. 조안나는 월터를 찾아 남성 클럽으로 오게 됩니다. Welcome. 남자들과 나타난 월터는 그동안 잘난 여자와 사느라 너무나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등장해 스태포드 여자들의 비밀을 말해줬죠. A promotional thing I've been working on for when we go global. 수술은 여자의 뇌에 나노칩을 삽입하여 남성이 원하는 이상적인 여자로 바꾸는 수술이었습니다. 조안나는 월터에게 애원했지만 그는 이미 결심을 굳힌 후였죠. 결국 조안나는 마을의 여자들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와 웰링턴 부부는 새로운 조안나를 위해 환영 파티를 열었죠. Stepford, the American way of love. 파티가 무르익는 와중에 갑자기 월터는 건물 지하에 있는 비밀시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머리에 나노칩을 초기화하기 시작했죠. 칩이 초기화되자 여자들은 하나둘씩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마을 여자들을 되돌리기 위한 조안나와 월터의 음모였죠. Walt, she's not a robot. Wait. 화가 난 마이크는 월터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조안나는 마이크를 막으려 머리를 내려쳤죠. Don't you touch her! No! 마이크는 로봇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마이크가 아닌 웰링턴이 벌인 짓이었죠. 웰링턴은 과거 국무성과 나사에서 일했던 뇌과학자였습니다. 바쁜 업무로 남편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고 어느 날 집에 돌아온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살해해버렸죠. 결국 웰링턴은 로봇 남편을 만들었고 뒤이어 스태포드란 마을까지 만들게 된 거였습니다. I'm in love with the walls and a tower. 영화 스태포드 와이프는 가벼운 코미디 영화로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의 도입부에선 페미니스트를 비판하는 듯한 장면이 나오고 중반부터는 여성을 자신들의 도구로 생각하는 남성들을 비판하지만 결국 이 모든 사건은 정신나간 여성이 벌인 짓이었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이런 짓을 벌였다는 웰링턴의 고백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영화는 그저 상반되는 두 관점이 있다는 것까지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스토리에도 허점이 있어 조금 아쉬웠습니다. 니콜 키드만이 나오는 킬링타임용 코미디 영화를 찾으신다면 감상을 추천드립니다. 로튼토마토 26%, 메타스코어 42점의 스태포드 와이프였습니다.